맛있는 음식을 해봤구나.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가. 고맙습니다. 드세요. 그냥 먹어보세요. 잘 먹네. 그랬어. 알지. 커튼 쳐줘. 알았어. 먹고 있어. 응. 이거 먼저 먹고 있으면 이모가 갔다 왔게. 이거 먼저. 아, 이거. 나 이게 또 다. 먹을 거야. 오, 세상에. 응. 자, 차례차례 먹고 있어. 쳐갖고 올게. 맛있어, 나또가. 어둑어둑한 제 방. 좋아, 진지야. 와서 밥 먹으려고 해요. 고마워. 완전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싹싹 긁어 먹었거든요. 지금 배가 엄청 부른데 이모님께서 과일 갖다 주셔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먹으려고요. 배가 너무 불러.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너무 정말 엄청 행복합니다. 우리 작은 이모님께서 만든 루이 유식. 루이는 새끼를 먹는데 매 식사마다 다 종류가 다르게 이모님께서 정말 정성 들여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잘 먹었어? 냠냠냠냠. 맛있게 먹었어? 아, 이뻐. 나왔어요. 오늘 피부 관리 예약해둔 게 있어서 간단하게 각질 제거만 하러 가는 중이에요. 피부 관리 받으러 도착했어요. 저는 오늘도 각질 케어랑 기본 관리만 하려고 해요. 피부 관리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세차 예약도 해두어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나올 거예요. 오래 기다렸는데 퀄리티가 좋진 않네요. 거의 10만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너무 귀엽다. 짠! 집에서 언박싱하고 진주랑 루이랑 놀다가 지금 세차하러 나왔어요. 세차하러 도착했어요. 차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자랑입니다. 우리 로라. 진짜 너무 예쁘다. 짠! 세차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해요. 남편도 오늘 일찍 온다고 해서 지금 2시 44분. 제가 좋아하는 4다. 저는 숫자 4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기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숫자 4가 저에게는 행운의 숫자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집으로 가서 진주랑 루이 데리고 남편이랑 잠깐 나가려고 해요. 루이는 일단은 낮잠 시간이 좀 약간 겹칠 것 같아서 어떨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으로 갑니다. 루이야! 저희는 나왔어요. 오! 귀여워. 저는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나오는 거라서 조금 숙였을 때도 괜찮은 옷을 입어야 돼서 갈아입었어요.
너무 귀여워. 짠. 귀여워. 24몬스면 너무 조그맣긴 하다. 24몬스는 지금 딴 맛이야? 네, 맞아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여러분 레이스 싫으세요? 레이스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 부분 이쁘긴 한데. 아, 이번에 디올 거를 레이스 위주로 좀 많이 사가지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 원 사이즈요. 아, 이렇게 다섯 개에 25만 원. 괜찮다. 이거는 반팔도 되는가? 어? 이거 주는 거지? 예쁘다. 여섯 살이요? 이것도 예쁘겠다. 이렇게 세트로 하면 예쁘겠다. 이거 해도 예쁘겠다. 결국 대우스. 여기가 되게 고급스럽다. 오빠가 골라준 거 안 예쁘죠? 애기 거 고르러 왔는데. 근데 엄마 어때? 예쁘죠? 하이. 감사합니다. 엄마 봐봐. 이게 어때? 사이즈는 13살 걸로 하면 될까요? 근데 13살인데 허리가 이렇게 한 10살? 12살 정도 입어야 될까요? 12살이나 12살 비교해서 뭐 알았어요. 지루해. 우리 거울 볼까요? 거울 보자. 보자. 거울 보자. 거울 봐요. 어때요, 공주님?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너무 귀엽다. 자주 속. 아들은 지금 이제 7개월, 네, 곧 8개월 돼요. 원피스랑 가디건. 스커트. 네, 스커트, 네. 두 가지. 네. 얼마예요? 그러면 290만 원. 290만 원. 가자, 이제. 오늘도 엔젤님도 만나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또 감사함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이사 가면은 로보락 이런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두 개 정도 하려고요. 집이 100평이니까 이모님들이 계셔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무한으로 돌려두려고.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일단 제가 본 건 로보락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아빠랑 진주는 저기 앞에 갔네요. 손잡고 가고 있어. 귀여워. 너네 진짜 뭐야 뭐야. 이뻐 죽겠네. 아, 이뻐. 아빠랑 숨바꼭질 중이에요.
아이빠. 둘 다 잠들었어요. 진주는 모자이크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둘이 완전 똑같아요.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잠들었어. 귀여워. 밥 먹고 먹는 후식들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밥 먹는 거 방금 안 찍었구나.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 먹느라고 밥 먹는 영상을 깜빡했어요.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둘 다 뜯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짠! 빙수도 도착했어요. 짠! 엄청 큰 냉면 그릇에 있는 빙수. 남편이랑 먹으면서 영화 보려고요. 안녕! 잘 갔다 와! 네! 네! 진주가 찍고 있는 루이 사진이에요. 누나 뭐해? 아침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는 진주예요. 맛있어.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엄마는 옆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엄마. 어, 엄마. 응, 엄마도 맛있게. 고마워. 없는데? 찝어야지. 콕 찝어요. 뭐야? 잘 먹네. 사랑해. 누나가 과격하게 사랑하네. 어, 사랑해. 이번에 진주 데리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갈까 어떨까 하다가 이런 캐리어가 있더라고요. 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우. 어때?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티티빵빵. 아빠 보시고 오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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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어. 누나 맛있게 먹어. 나도 이제 곧 먹을 거야. 아, 먹었어. 벌써 먹었어. 루이야, 벌써 먹었어. 찰칵. 예쁜지? 아빠? 아빠?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가 이렇게 좋아? 아빠 크게 불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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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해. 아빠 이리 와. 아빠 작게 불러볼까 우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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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엄마 안녕. 잘 가. 잘 갔다 와. 많이. 잘 갔다 와. 꽃가마.
생각하고 있어서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책 읽으면서 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드디어 다 읽었어요. 엄청 두껍거든요. 저는 엄청 속독을 하는 편이라서 아마 이것도 꽤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금 쉬려고 해요. 남편이랑 진주는 뭐하고 있으려나? 과자 먹으면서 이제 좀 쉬려고요. 계속 쉬었으면서. 단짠 단짠. 루이 일어났나 보다. 얼굴이 무릎으로 기구 잡고 일어서고 스무스하게 안고 우리 아들 이뻐라 이뻐라 우리 아들 어이 잘해 출발 어이 잘해 어이 잘해 어이 잘해 죽겠어 우리 아들 얼굴 잘앉아 우와 우리 루이의 첫 토핑 이유식이에요 우와 좋겠다 칠첩반상이네 칠첩반상 기대된다 기대된다 입맛 따시는 거야? 잘 마셨어 남자는 핑크지? 아이 좋아 이거 물어보니까 어때요?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 이건 닭고기야. 닭고기. 닭고기야. 이모님이 하나하나씩 다 정보한 거예요. 우와. 아이 맛있어. 그럼요. 이뻐. 여기 쌀가루랑 키노아 가루. 네, 키노아 가루 소고기. 소고기. 네, 그 야채 육수에다가. 그런데. 네. 기억하겠어? 기억하겠어? 이거 밥에 늘 넣었던 당근인데. 이제 따로따로 먹으니까 어떤 거 같아? 맛이 어떤 거 같아? 이거는 호박이야. 호박이래 호박. 호박이야. 호박이야. 아빠랑 데이트 갔다 왔어요. 우리 애기. 진주가 아빠랑 데이트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있어요. 재밌었어, 아빠랑? 꼭꼭 씹어 먹어. 뭘 먹고 왔지, 아빠랑? 루이야. 아, 우유 먹고 왔어? 배불르구나. 아빠랑, 오, 추웠어? 응. 아빠랑 나갔는데 추웠어? 아이고, 이 집. 언니 오빠들이 왔나 보다. 엄청 신나게 뛰어다니네. 어, 기분이 좋은가 봐. 언니 오빠들 안녕. 안녕. 언니 오빠들이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니나 봐. 오늘 하루 종일 고기 파티네요. 잘 먹겠습니다. 고기 리필. 볶음밥 들기름 해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행복하려나 오늘 아시죠? 뭐 이렇게 행복한 날이 다 있어? 아름다운 밤이에요